자, 알량농장의 1층이 필장입니다. 이제 슬슬 애들이 이렇게 수확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이렇게 올라온 일을 보이시죠? 이런 일을 오늘 이렇게 수확하는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미 많이 나왔어요. 일단 이거는 하루 사이에 네, 끄집어낸 애들이고요, 수확한 애들이고요. 옆에 얘 작은 애 보이시죠? 초록색 얘. 얘는 이제 유전 법칙을 깨고 나온 그린입니다. 알비노가 100% 나오는 유전에서 그린이 하나 튀어나왔네요. 자, 이제 수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너도 와. 이게 지금 물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물을 빼면서 잡으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조금씩 잡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예 풀장을 정리할 때 있잖아요. 아예 다 잡아낼 때는 제가 풀장에 들어가서 잡아요. 그럼 되게 편하거든요. 일단 오늘은 맛보기. 일단 먼저 개구리 된 애들, 얘들은 좀 일찍 된 편이거든요. 제가 풀장에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자, 월척 3마리 들어가자. 풀떼기들은 자 키워야 되니까. 자,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들은 개구리로 분양이 되겠지만 올챙이들이 꽤나 많이 나와 있어요. 얘들이 느린 게 아니라 지금 나온 애들이 빠른 거예요. 일단 올챙이들은 이번 주까지만 분양할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얘들 퀄리티 전체적으로 아주 우수합니다. 지금 이번 주까지가 올챙이 입양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뭐 입양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칸에 제 사이트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3마리. 이게 수초를 많이 넣으면은 다 좋은데 얘들 잡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놓쳤다. 어제 근데 개구리들 다시 떠오르게 돼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물려 있는데 오늘은 제가 풀장에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좀더 여기서 놀라 하죠. 나중에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애들이나 건져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우리 귀여운이 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개구리는 언제 꺼내면 좋냐고. 딱 입을 보시면은 이렇게 입을 보시면은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때쯤 붕어 입에서 개구리 입으로 바뀌어가는 단계거든요. 이때쯤 꺼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꺼내주시고 곧 있으면 이렇게 완전한 개구리 입으로 바뀝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유사 노라인 팽민들도 있습니다. 얘네들 이제 꼬리 들어가고 발색 이렇게 제대로 나오면서 완전 예뻐질 거예요. 노라인 핑민들도 다수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 브리딩은 아주 만족스러운 브리딩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개구리가 대단이가 숨어 있어요. 이런 애들 잡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지붕 많이 잡혔습니다. 길도 뭔가. 자, 예쁜 애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예, 한 마리 더. 얘들이 하나같이 예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 포다시고요. 노라인급 애들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린 한 마리가 유독 눈에 띄네요. 스파이 같은 녀석입니다. 애들이 여기 많네. 자, 알아서 들어오네. 자, 풍년. 넣어놓고 물풀은 건져내고. 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보고 있으면 자 해서 이렇게 와글와글 진짜 많죠. 이게 얘들이 빨리 태어난 애들이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개구리가 돼요. 올챙이들이 그땐 진짜 많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던지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아예 제대로 나올 때가 되면은 그냥 막 손으로 잡아도 엄청 잡습니다. 이거 제 집에서 개구리 채집 체험해도 되겠어요? 알았어, 들어옵니다. 보시면 애들의 발색이 다 옅어요. 부개체가 레몬 알비노다 보니까 부개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색이 다 옅고 예쁜 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퀄리티 너무 좋아요, 애들.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완전한 붕어잎, 올챙이잎 상태입니다. 이때는 안 꺼내주셔도 되는데, 꺼내주셔도 뭐 앞다리 난 시점에서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좀 혼란이 올 수는 있어요. 아직 얘는 올챙이거든요. 그래도 뭐 금방 개구리화가 되기 때문에 뭐 딱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 너무 만족스러워. 얘들 퀄리티 봐요. 아,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예쁜 애들 태어났어요. 아, 자꾸 재개체해가지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좀 그렇지만, 이건 팩맨 브리더로서 진짜 대박입니다. 애들 퀄리티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물론 부모 개체가 너무 뛰어나게 됐어요. 제가 진짜 예쁜 애들만 다 전국 각지에서 모아와가지고 브리딩을 한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손들도 엄청 예쁜 애들이 나왔죠. 한 마리 더. 자, 이제 물이 얼추 거의 다 빠져가는데 이제 이렇게 올챙이들 정경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은 슬슬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물이 거의 다 빠졌죠 이제? 원래 지금 잡기 시작했어요. 잡기는 쉬웠어요. 물이 반쯤 빠졌을 때부터 잡아야 쉽거든요. 말하면서 한 마리 더. 초점이 잘 안 잡히죠. 아, 이게 한 손으로 채집하고 한 손으로 찍으니까 초점 잡기도 힘드네요. 가자. 올라왔으면 못 돌아가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잡은 애들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고요. 입양은 알량농장 사이트에서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설명칸에 알량농장 사이트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방문해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